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9국연대 대변인으로 계신 이경복 선생님은 캐나다에 뭐 한 수십 년, 한 50년 넘게 됐을 겁니다. 나라를 떠난 지가. 그리고 젊은 날은 회계사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선거 업무에도 여러 번 이렇게 직접 관여하셨기 때문에 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남다른 그런 애정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의 범죄 카르텔 이대로 두고 봐야 하나. 특히 최근에는 이 이경복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용어 가운데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던 것이 인쇄 날인이라는 그런 용어지 않습니까? 인쇄하고 날인이 어떻게 함께 쓰일 수 있냐, 그거를 맨 처음 제기하신 분이 이경복 선생님입니다. 아니 인쇄는 인쇄하는 거고 날인은 도장을 찍는 건데, 응? 아니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관리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인쇄 날인으로 가름한다, 이 무슨 말이 그런 말이 있냐, 너희들은 국어를 안 배웠냐, 이렇게 이름 제기한 첫 번째 분이 이경복 선생님입니다. 인쇄 날인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인쇄면 인쇄고 날인이면 날인이고, 그런데 이제 오늘 기고를 보내주셨네요. 예. 선거를 민주주의 기초인데 지금처럼 투개표 조작이 명백한데도 속수무책 아무 제지가 없다면 그런 선거는 오히려 민주주의 독이 되어 결국은 민주주의를 종식시키고자 말 것이다. 국민이 종이 되는 시대가 되는 거죠. 예. 그 이야기를 이제 보내주셨는데, 투개표 조작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기획 자행된 사실이라는 것을 이제 웬만한 사람이면 다 안다. 너무도 뻔한, 그야말로 불을 보듯 뻔한 물정이 절비하기 때문이다. 실로 어처구니 없는 점은 이런 명백한 불법자인 무슨 마적대나 마피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선거 실무를 위임받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는 점이다. 원래 선거 실무는 굳이 관리가 필요할 만큼 효율성이나 신속성이나 편의성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신뢰를 담보할 무결성이며, 따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유권자를 안내하고 참관인들이 보는 현장에 투명하게 그 결과를 공개하면 그만인 단순 작업이다. 유권자들의 눈을 떠난 유권자들의 특별한 지식이 없이 육안으로 선거를 검증할 수 없으면 모든 것은 다 불법인 겁니다. 그게 독일 헌법재판소가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왜 우리에게 현장 투표 직후 현장 수개표가 필요하냐. 투표하는 동안 그리고 현장 수개표를 하게 되면 모든 투표자들이 육안으로 선거 결과를 다 감시 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여러분들 뭐죠? 예, 다 가려버린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 선관위가 한 겁니다. 이런 단순 작업을 하는 인부들에게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장관급 대우를 하고 사법경찰권을 주고 심지어 감사 거부권까지 준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 50여 년 정도 해외생활 하셨으니까 나라 돌아가는 꼴이 너무 우스운 겁니다. 선거가 정확해야 되는데 무슨 신속성이다. 이래가지고 뭡니까? 투표관리관 개인도장도 못 찍겠다. 무슨 놈의 이름 선거가 대단하다고. 선관위원장이 장관, 사무총장이 장관, 사무차장이 차관, 선관위 선거위원이 6명이야 7명이 다 장관. 정말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도둑놈이 많은 겁니다. 선관위의 여러분들 장관직 대우를 받는 사람이 8명 9명이 되는 겁니다.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들이 선거 조작이란 불법 행위를 하면서도 아무 거리낌이 없고 특히 그 행위의 무식 무도함에 대해서 부끄러움도 모르는 것 같다.
예컨대 하위 규칙으로 상위의 법을 무색화하려다가 소위 인쇄의 날이란 희대의 사자성어를 만들어낸 또 한 예이다. 선관위를 독립된 헌법기구로 한 것은 그 임무를 독립적으로 하라는 것인데 이를 마치 독자적으로 제멋대로 해야 된다는 줄 아는 모양이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모법인 공직선거법에 도장을 찍으라고 했는데 하입 규칙인 선관위가 만든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인쇄 날인으로 가름한다. 그걸 지금 대법관에 들고 와 대법관이란 친구들이 또 그걸 뭐죠 정당화해 주고 나 참 정말 대한민국의 적들입니다. 적들. 열린 사회의 적들인 거죠.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일은 이런 선관위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히 꾸짖고 교도해야 될 대법원이 대례 이들을 비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에 언급한 날인을 인쇄로 해도 된다든가 QR코드도 막대 모양의 바코드의 일종이라는 희대의 판례를 만들어준 것이 그 예이다. 대법관들도 참 한심한 사람들. 선거 무효소송을 기각한 판결문을 보면 더욱 기가 차다. 선거 부정을 한 범인을 특정하지 않았고 잡아오지 않았고 투표지를 위조했다면 굳이 이런 형태로 배추잎 투표지 등 문제의 소지를 남기겠냐. 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예, 코미디고 예. 선거는 국가의 체제를 지키는 마지막 보류이고 대법관들은 국가의 체제의 마지막 보류인데 예. 대법원이 부패하여 사법불의를 일삼은 민주주의는 물론 이에 기반한 국가의 체제까지도 무너뜨리게 된다. 망국인 것이다. 망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사전투표자 수를 이번 선거에서 개수할 수 있도록 카운팅할 수 있도록 여러에 호소하고 뭐 이미 이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지적한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이란 것은 뭐 그거는 법이 정한 대로 하자는 거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가 찬 거죠. 예. 대법원 판사이자 선관위 위원장이기도 한 노태학 위원장은 신년사에 최근 심화된 정치 양극화와 학정편향 현상의 부정선거 의혹까지 더해지고 있다. 부정선거 주장은 단지 의혹일 뿐이며 이를 증가하는 수많은 국민들은 치료가 필요한 확정 편향 환자로 보는 것이다. 범죄 카르텔로서 아직도 일말의 뉘우침이 없다. 이렇게 이 외국에 계시면서 이경복 선생님이 제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내부 사람들이 이렇게 깨우치기가 힘든 내용을 자주 인시의 날인 그게 무슨 말이냐 말이 되냐 이런 이야기도 이경복 선생님이 말씀하셨고 한 4년 동안 꾸준하게 공병호 TV에 또 여러 번 출연하셔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적이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